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냥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 누구시냐, 이분을 믿을 만한 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증거받는 시간이에요. 이분을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에 옮겨지는 이러한 우리의 사활적인 문제, 생사 화복과 관계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사람만 듣지 마시고 저분이 전한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내 인생에 걸 수 있는 분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19절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았는데 그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 또 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시고 심판한 권세를 주셔서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실 만큼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게 주셨다는데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저 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두 다 주어도 아쉬울 만큼 사랑스러운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여러분 나를 위해 내주셨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모르고 의인이라면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고 반역자고
경건 찬양한 자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껴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들 머리 하는 일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누구냐? 아버지가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죽은 자 살리는 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십니다. 구약에 대해 있고 신약에 대해 있고 아들도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그 11절에 가면 죽은 이 나을 된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고아비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이 죽은 자를 주님 살리세요. 주님이 죽은 자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이 그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논박할 수 없는 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살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리시고 저를 살리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아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해서 이 그분이 돌아오시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아들을 신뢰하세요. 아버지, 예, 아들이 심판할 수 있는 마음, 능력, 이거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맡기셨다. 예, 아버지 하시는 걸 보장한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맡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라. 왜 심판하는 것을 아들이 맡기셨느냐? 모든 사람들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들을 높이시기 원하세요. 이 아버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들을 공경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만 공경하기 원하고 아들은 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공경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로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한다.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 누가 보내신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예수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시면, 보내서 오신 거예요. 보내신 받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나를 보내시니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생에 보내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아들이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버리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분 내 생각이 다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 분은 또 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만든 걸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일을 봐도 한 가지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만드셨어요. 네게 먹다 싫으면 저거 먹어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는 거 먹는 거 다 사다 주기 원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넉넉히 먹고 즐기도록 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두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응? 이 말씀 보시고 이제
24절 보시면 여기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선다 이기노니 내 총 하는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금 하는 예수님 하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 하는 거, 예수님은 죽는 자 살리시는 능력하신 분이시라 하는 거,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 하는 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있고 저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셨으면 이분을 믿게 되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까지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깨달았다면 믿어지셨다면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제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의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선다 하기는 내 말을 듣고 나 본신을 믿는 자는 이거 잘 들으시면 믿어졌을 거예요. 또 믿으실 때까지 읽어보세요. 또 믿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을 수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다. 그냥 계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계시할 때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얘기하는 동안에 선자라도밖에 잘 몰라요. 그런데 네가 말은 내가 그다 하고 자기 계시할 때 믿게 되잖아요. 니고데모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보던 선생님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할 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여기 안 됐다면 여기까지 안 됐다면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이제 세 번째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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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으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간절히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면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랑.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때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습관적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안 보는 그걸 더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만 할 때 다른 게 다 풀려지지만 예수 모르면 풀려지지 않아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명절에 만사 맞잖아요. 막 수천 명 모였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원래 이 말씀 듣는 사람도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을지 몰라요. 몇 명이 듣는지 모르지만 듣는 자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명절 때 그들이 받은 기회나 오늘 여러분이 받은 게 똑같습니다. 예수 소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한 자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물러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알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들렸다는 말은 내가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모함이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도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맞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 아닙니다. 창조 하나님 아니세요. 말로 하다가 창조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분은 다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인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뿐더러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건 신성과 인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일한 우주 안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신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래 우리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배고파고 하시고 왜 똑같은 경우를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사람을 아세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되게 하는 목적도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를 기억하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들리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공동묘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장인의 어느 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두 부활을 말씀했어요. 이 생명의 부활은 믿은 사람들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살리시는 이 생명 부활부터 약 1000년 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다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다가 주님 죽으면 무덤에 가잖아요. 그런 그 주님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선관 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이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생명을 주세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서 4장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보시면 20장 11절에 보면 그 흰 보좌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심판의 부활. 거기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자에 살아나지 못하다. 그래 천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천년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예수님 통치하세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인간이 통치해 왔는데 인간의 통치권을 주니까 자멸의 그 지점에 왔습니다. 이젠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절멸할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통치권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한계가 왔어요. 이제 지도자도 없어요. 통치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 문제 해결해야 한대요. 경제 문제 해결해야 한대요. 또 이 정치 문제 해결해야 한대요. 군사 문제 해결해야 한대요. 이 주님 오실 때 이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탄식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 아는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 이 세상이 놀랄만한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다. 한 2030년대가 되면 딴생이 될 거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이제 인간이 다스리지만 인간보다 지능이 더 좋은 지능이 생겼잖아요. 그 지능이 인간보다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능이 환자들을 진찰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현실이 우리 앞에 그것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통치권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인간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기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이렇게 했죠. 그 결국 그 행함에 의해서 그 생명 얻고 심판받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시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일이 이게 악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여기도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에 대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가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거 하나님 일이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행하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 말은 달라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거기다 답을 찾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8절 보소 보세요. 28절로 32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르되 둘째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않았다. 니우쳐 믿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주여지 하는 자면 다 아버지 뜻대, 주여지 하는 자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들어간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나왔잖아요. 주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믿는 거. 뉘우치고 근데 믿지 않았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들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아들 보고 믿는 거. 이게 선한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고 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는 자기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마태 7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떠나간다. 뭐가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저처럼 목회를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뭐가 불법이에요? 저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자기 행한 것을 믿었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자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에 돌아가시면 할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개 부족해서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면 자기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선행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의할지도 모르죠. 항의는 쓰지 마시고 정말 맞다. 내가 이 예수님을만 의지 못했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는 멸망치에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 내 선행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믿을 때 멸망치에 영생 얻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